황산벌 전투는 서기 660년 백제가 멸망한 해에 황산벌 충남 논산 연산면에서 신라 김유신 장군의 5만 대군에게 백제, 개백 장군의 5천 군사가 대항해 백제군이 전멸한 전쟁이다. 20년 전인 642년 백제 의자왕이 신라를 공격해 대야성 등 40성을 빼앗는다. 고구려와의 연합에 실패한 신라 김춘추 태종 무열왕은 당으로 건너가 당태종과 나당 연합을 맺는다. 660년 당 고종은 소정방을 총사령관으로 하고 유백령, 통사기 등 13만 대군을 동원해 백제를 침공한다. 당나라군은 바다로 백제 백강에 진입한다. 신라 태종 무열왕은 김유신을 총사령관으로 5만 대군으로 백제 탄현을 공격한다. 백제 의자왕의 대신들은 의견이 분분해 이에 대응하지 못한다. 당나라군부터 막자느니 신라부터 막자느니 백강과 탄현을 먼저 점령하고 싸우자느니 적군이 점령한 후에 싸우자느니 우왕좌왕하다가 결국 적군이 백강과 탄현을 넘어오자 급하게 개백 장군을 전장으로 보낸다. 전장에 나가기 전 개백은 가족을 모두 죽인다. 패전 후 신라의 노비가 될 것을 걱정해서이다. 백제 좌평 충상이 지휘한 백제군이 초기에 우세했으나 김유신의 동생 김음순의 아들인 파랑 반굴이 용감하게 혼자 싸우다가 전사하고 김유신의 조카 좌장군 김품일의 아들인 16세 화랑 관창이 용감하게 싸우다 전사하니 신라군의 사기가 오르고 신라가 승리하고 백제군 5천은 전멸한다 개백도 전사한다. 신라 태종 무열왕은 항복한 백제의 좌평 충상, 달솔 상영 등을 예우해준다. 신라의 최고 높은 관직인 일길찬 지위를 준다. 항복한 백제 귀족들에게 두품과 관직을 하사한다.